자, 오늘은 Q&A를 찍기 위해 아난의 집으로 왔습니다. 헬로. 하이. 럭시. 하이. 내가 진짜 브이로그 막 바빠가지고 좀 쉬다가 Q&A를 해야겠다 했는데 또 나 혼자 하면 또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랑 피넛 언니를 제가 섭외를 했는데 나이스. 피넛 언니가 이틀 전 생일이었어요. 와 케이크 맛있겠다 근데. 맛있겠지? 예, 예. 너무 맛있겠다. 예. 근데 우리 주인공 선생님이 늦어. 늦어. 주인공인 걸 알아. 우리 아나가 또 미역국을 끓여놨더라고. 기특해, 기특해. 음식을 시켰으니까 음식까지 가지고 와보겠습니다. 분명히 이 피노 언니는 또 첫 끼일 거란 말이지, 지금? 그럼. 6시인데? 그럼. 진짜 꽤 빨리 먹는 거일 거야, 첫 끼를. 항상 10시에 드시거든요. 밤 10시에? 네. 멋진 언니다. 많이 배운다. 그니까. 너무 맛있겠지. 냉채 족발. 케이크. 아, 저게 냉채예요? 쌈. 그리고 아나의 미역국. 잠깐만요. 신호가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오, 멋있다. 사랑하는. 생신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, 선배님. 감사해요. 네. 자, 그러면 뭐 소원 같은 거? 나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나도 못하는 자세 어떻게 되는 거지? 아, 소원 비셔야죠. 아, 소원. 네. 하나, 둘, 셋, 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주인공님. 아, 이거 무슨 상이야, 도대체? 응? 아, 너무 신났다, 온다. 우리 아나가 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. 이 소면이랑 같이. 저희가 먹었던 그 맛집 음식 그 메뉴를 따라 하신 거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맞아요. 맞아요. 영감을 거기서 받았어요. 네. 법적 대응 들어갈게요. 아, 못 말려. 다 뭐야? 이거 뭐야? 말려. 냉채 족발이야? 네. 아, 돌았네. 돌았죠. 저희는 다 돌았어요. 한 바퀴 돌까? 한 바퀴 돌자! 예! 한 바퀴 돌아. 예! 카메라가 돌지 뭐. 이렇게. 반스무강하소서. 아, 야 웃어. 야, 아나가 끓여준 미역국을 했네. 나도 먹는다. 아니 댄서들만 하다가 어디 골절되고 사진 안 가졌다. 너 이거 장사하네. 너 미쳤다. 진짜 잘하지. 너 진짜 요리 잘하네. 왜 잘해? 진짜 요리 못하게 생겼거든. 근데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야, 밀키트로만 살아갈 것 같아. 그러니까. 아니 선배님. 어? 아, 얘 또 시작이네. 어디 가세요 오늘? 어디 가세요? 대단히 궁금했어. 아니. 아, 어디 안 가. 어디 안 어디 가. 어디 가시냐고요. 의상이. 아, 이따 회의하러 가. 회의하러. 회의를 누가 이렇게 요란법석하게 입고 기선제압 딱 하려고 또 이렇게 힘을 주셨어? 아, 내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나왔는데. 민망하긴 해. 야, 민망하더라고 내가. 괜히 난 이쁘고자 입고 나왔는데 내가 민망한 거라 이게. 자, 그럼 이제 Q&A를 해볼게요. 제가 여기 온다고 이렇게 엄청 해놨거든요? 네. 오랜만에 만나서 갑자기 Q&A인 게 웃기다. 막 근황 막 물어보지도 않고 근황이 어떻게 지내? 막. 근데 근황이 있어요. 아, 그래? 어떻게 지내시는지 짧게 한번. 이렇게 1이네. 먹으면서 편하게. 아니, 근황 알려달라니까요? 아, 근황. 어떻게 지내는지. 어떻게 지내세요? 웃는 걸 얘기하면 되나? 뭐? 나 연애. 이렇게 이렇게 폭탄 선언하는데? 이렇게 폭탄 선언을. 나 드디어 연애해요. 진짜. 그 누구의 근황보다 핫한 근황이다. 진짜. 그치? 어떠세요? 좋더라고요. 야, 여자야. 여자야. 아니, 나 한마디 잘려서 이거 잘 얘기 못. 방금 봤어? 여기까지만 하자. 와. 그런데 이거 업로드 되기 전에 헤어지시면 안 됩니다. 멘트 좋다. 어떻게든 올릴 거. 아,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할까 말까 막 이빨 사이는 너무 간지럽고 얘기는 하고 싶고. 그럼 우리 아나는 어떻게 지냈어요? 저요? 저는 요즘에 안무 회복이 공부 중이거든요. 좀 고시생이에요 제가 지금. 뭐 몇 곡을 외우는데? 일단은 7곡 외웠고요 최근에. 근데 계속 외워야 돼요. 지금 또 한 곡을 외웠고요. 또 다음 주까지 또 한 곡을 또 외워야 돼요. 누구 거 먼저 하지? 저는 이제 보아님 거랑 화사님 거. 최근에 배운 거 뭐 있어요? 트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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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 like it I love you like it 나는 망가게. 자, 다음 질문. 누가 제일 유연한가요?
나는 유연하지 않아. 에? 이거 어때? 이거 닿는지 안 닿는지? 아니 그거 완전 닿죠. 아, 다 닿네. 그치? 아 그럼 뭐? 언니는? 아니 나 다 닿아. 그래요? 아니면 다리를 여기 머리 뒤에 올린 거. 다리를 머리 뒤로? 응. 참 유연성. 어 어떡해 이게 돼. 너무 싫어. 와. 이게 돼. 어머. 되나? 근데 바지가 좀 불편할 수 있겠다. 그러니까. 그 뭐 바지 벗고 하시죠 뭐. 아니 그러면 우리 중에 뭐 하나가 제일 유연한 걸로? 뭐 여기서 끝나네. 자 뭐 하나가 제일 유연합니다. 야 너무 열정적이지 않다 이 방송이. 해먹고 다 해먹어 이게 뭐 편집을 하는 말은 애한테 한다고 진짜 하지. 내가 이 둘보단 더 이게 자신 있다 하는 게 있으세요? 의절하고 나가는 거 아니야? 끝까지 자리합시다. 잔인하다. 잔인하죠 뭐. 난 있지. 일단 난 둘보다 끼가 커. 단순해서. 또 있어요. 내가 이 둘보다 피부가 하얘. 아니. 아 나 얘기할게. 나 이 둘보다 나 얼굴이랑 춤. 야 음악 틀어 배틀하자 우리. 근데 못 이겨. 인정? 아 인정한다고 안 인정? 그렇게 아 근데 나 너네가 그럼 나 뭐가 하네. 아, 언니 언니한테 제가 왁키 그런 쳐요. 근데 나 힙합으로 이길 수 있어. 나한테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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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우리 언니들보다? 저는 어려요, 언니들보다. 어, 끝났다. 아, 씨. 나 진짜, 나 이거 말, 이거 아니고 진짜 현타 왔어. 나는. 아니, 난 이거밖에 없다, 나는 언니들보다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. 어린 게 장땡이야. 우와, 좋다. 와, 좋다. 그러지 마.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 뭐 어쩔 수 없잖아. 피넛 모아나님께. 효진초이님이 제일 든든했을 때는 언제인가요? 지금. 지금 근데 늘 그랬던 것 같아. 제가 든든하긴 해요? 응. 그럼 뭐 거슬리나? 아니면 네가 보호분들 일으키는 애도 아니고. 아, 우리 효진이 너무 지켜줘. 아니, 나 보호해줘. 나한테 큰 귀염이지. 그러니까 큰 귀염이 아주 큰 위험인데 네가 보호본능을 자극시키고 너를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는 아니지. 안아줬으면 네가 날 더 안아주고 어? 귀여워해줬으면 네가 날 더 귀여워. 그렇긴 하다. 우리 안아였냐? 아면 수업할 때가 아닐까요? 맞아, 같은 팀일 때. 아, 나도 안아가 진짜 든든했을 때가 메아콜 했을 때. 나 진짜 수업한테 너무 고마워. 너를 알게 해줘서. 왜 들쳤네. 진짜 아니. 근데 그 진짜 귀인을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. 그치? 인생을 살면. 맞아. 근데 진짜 너무 귀인이라서. 그래, 뭐 너네 둘이 인정했으면 됐다. 아예 관심 없죠? 서로의 첫인상. 우와, 첫인상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.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어요, 진짜. 나 우선 아나가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나는데 너 처음 봤을 때 기억이 안 나. 근데 워낙에 난 부산에 있을 때 언니 서울에서 유명하셨으니까. 근데 예지언이랑 팀이었을 거야. 맞아. 그때 처음 보고 되게 무섭게 생겼다. 무섭게 생겼다라고 한다. 조그만한 게 그치? 조그만하신지도 몰랐어요. 난 이렇게 조그마신지 몰랐잖아. 생각보다? 생각보다 조그마셔가지고. 어, 생각보다 안 귀여우셨지? 아, 내 효진이 언제 봤지? 그 언니가 얼플에서 수업하실 때 제가 인사했나? 그랬던 거 같은데? 얼플이었나 봐. 얼플에서. 아. 영상에서 느껴지는 너의 그 펑키함이 난 느껴졌었거든. 실제로도요? 실제로는 이제 더더욱이나 더 느껴졌어. 아, 언니! 아, 언니 안녕하세요. 저는 아나는 대학교 때 처음 봤거든요. 제가 국민대 레슨 갔을 때 학생이었어요. 엄청 뭐 뭔가 많이 했잖아. 디렉도 하고 막 뭐 엄청 이끌고 많이 하더만. 그건 제 평생에 뭐든 해서 춤 다 춘 것 같아요. 열심히 했고 부산이라고 하더라고요. 또 마음이 갔지. 근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너는 교수라는 입장이었고 얘가 제자라는 입장이었으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친구가 이쁘잖아. 그럼요. 그런 친구였구나. 맞아. 뭘 해도 되겠다. 진짜요? 우와. 거기까지 봤다. 그러니까 뭘 해도 되겠다. 근데 또 훅 치고 들어갔어? 네. 근데 수업에서 딱 만나서 너무 깜짝 놀랐지. 나는 아나를 어쨌든 얘도 학원에서 봤어. 크리스피스에서 네? 봤거든. 아. 그때 어쨌든 라츠카 멤버들이 얘를 벌써 알고 있었고 난 뒤늦게 아는 상태였어. 근데 뭐 어디서 자꾸 뭐 하나 거리는 거야 애들이. 심상치 않은 것 같다고. 사람 이름을 계속 거론한다는 거는 이 친구가 조용한 친구는 아닐 거라는 거.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나댐은 있다라는 거. 그 예측하에 이 친구를 딱 봤는데 늘 웃으면서 사람을 반기니까 첫인상이 되게 좋았었어. 맞아. 진짜? 네 첫인상 좋아. 아, 근데 안 좋게 본 사람이 있어요. 말 안 하면 세게 봐요. 와이웨이인 것 같고 되게 세고. 봐봐, 나도 마찬가지야. 언니 진짜 무섭거든. 입 열면 이제 끝나는 건데. 봐봐. 진짜. 우리 다 그래. 우리 다 그래. 입 닫고 있으면 무섭긴 해. 그치. 입 열면 이제 파이팅 하는 거지 뭐. 대포 내는 거야.
아니 입 열면 세계 성에 되는 거야. 취업을 하기엔 무용을 하고 싶고 무용을 하고 싶기엔 미래가 너무 걱정돼요. 조언해 주세요. 그렇게 걱정하실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. 이게 정답이긴 한데 그걸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그 정도로 춤에 미쳐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진짜 그런 미래 걱정 없이 진짜 뭐에 당장 미쳐있는지 그걸 찾는 게 우선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피아노 하다가 춤을 바꿨잖아요. 그럼 저 사람 고민도 많이 안 했어요. 춤이 추고 싶은데 피아노를 해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런 고민도 안 했다. 고민을 안 했어. 제가 한 번 다 알아보고 입시 다 알아보고 진짜? 돈 통보하고 알바해서 제가 학원비 내고 이랬어요. 왜냐면 그때 엄마 아빠 너무 안될것 같아. 맞아. 그럼 집도 안 들어갔어. 그래서 엄마가 와주시라고. 근데 그 정도로 하고 싶었던 거야. 그래. 그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았던 맞아.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고민이 안 되는 거면 뭘 원하는지 먼저 아셔야 될것 같은데. 미쳐있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. 그럼 그런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아요. 아 이거는 한이 언니가 그녀들에게 허니제이랑? 와 언니! 언니! 언니들 질문을 하셔야지. 언니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. 궁금한가 봐요. 한이 언니는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늘 애교가 많고 그 수많은 이 스트릿 댄서 씬 안에 있는 언니들 중에 그래도 안 무서운 언니였어 나한테. 언니가 늘 친근하게 대해주셨으니까 아무리 언니가 좀 포스 있게 좀 있으셔도 억양, 딕션 이게 되게 귀엽단 말이야. 그리고 그게 뭔가 맞물리면서 언니 성격이랑 나를 좀 긴장을 많이 풀어주게 해줬던 것 같아. 언니의 형제도 되게 쉽게 다가왔어. 저한테는 좀 크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과연으로 저의 고상 친구들이랑 서울 첫 배틀을 나가게 됐죠. 제가 본선에 가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힙합 사이드랑 걸스 사이드 두 개가 있었어. 둘 다 올라가게 된 거야. 근데 내가 힙합 사이드 딱 올라가자마자 16강에서 제이 블랙스를 만났거든. 그래서 사람이 생긴 게 너무 무서운 거야. 근데 춤도 엄청 무섭게 주시는 거야. 근데 되게 진짜 친절하셔. 스윗하시잖아. 맞아 스윗하셔. 근데 뭐 당연히 뭐 내가 날고 기어도 떨어졌겠지? 그래서 걸스 부분에서 딱 투표를 했는데 허니지얼 언니랑 제일 먼저 붙었어. 언니랑 붙은 거예요. 그래서? 저한테 진짜 무서운 여자 댄서 힙합 중에 한 명? 네. 아 서울에서 배틀 뭔가 하려면 저 사람만큼 잘 춰야 되는구나. 그거를 되게 빵 한 대 맞고 간 제이블랙 쌤도 그렇고 한이 언니도 그렇고 한창 이제 주가를 완전 올리고 있을 때였어. 안 하는? 나 학교 교수님. 그치야 그게? 간다. 그 교수님이었고 허니데이 쌤이 퍼플로우로 유명할 때니까 유명한 사람이다. 연예인 보는 느낌이야. 그랬겠구나. 마지막 질문 하나 해볼까요? 근데 진짜 질문 많이 해주셨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저희끼리 저희가 묻고 저희끼리 답하는 Q&A 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. 언니 이상형이 궁금합니다가 진짜 많았거든요. 저는 축구선수 이강인님이요. 귀엽게 얘기한다고? 어머 진짜? 축구선수 이강인이요. 이민이요. 야 나 뭐 마취총 맞는 줄 알겠다. 그러니까. 아니 맞아 지금 잇몸 신경 치료하고 온 줄 알았잖아. 아니 혀가 야 이러면 사람이 되게 바빠졌다. 바빠졌다. 되게 바빠졌다. 아니 좀 디테일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좋아요. 근데 그게 힘들다? 요즘 건강 힘들어요. 사람이 척 힘들다 정신이? 아무래도 사회에 이렇게 좀 고된 삶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막 말할 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드물어요. 그러니까 어떠한 이성분께서 만약에 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?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넌 이런 걸 잘하니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하셨을 때 그런 정신이 되게 좋더라고. 언니는 제가 봤을 때 외적인 걸 진짜 많이 안 보고 너는 좀 봐야 될 경향이 있다. 근데 저는 너 너무 나쁘죠. 근데 외적인 것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. 아나는요? 저는 이상형이 없는 것 같은데? 왜냐면 저는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을 생각했을 때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이. 매번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잖아요. 그냥 꽂히는 사람? 내가 꽂혀야 돼. 근데 나도 이상형이라기보다는 나를 설레게 해주는 사람. 잘 안 설레니까. 난 모두들 라이크 하거든. 근데 라이크랑 러브의 경계가 나는 뚜렷해서 러브를 느끼게 하는 사람은 너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될 것 같긴 해. 내가 그 러브를 못 느끼면 땡이야. 진짜 까다롭다. 여연하다. 이게 정말 내가 까다로워. 우리가 더 쉬울 수도 있어. 맞아. 우리 사실 쉬운 편이야. 인정하는 우리 쉬워. 우리는 조금. 아 우리 좀 쉬워. 언니들만의 무기력 극복 방법. 아 나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늘. 나 진짜 소름 끼칠 거야? 소름 한번 끼쳐봅시다. 좀 커피 한 잔이면 되거든요 사실. 아 진짜 소름 돋다. 진짜 커피 지금 시켜가지고 그러고 있어. 커피를 왜 시켰나 했는데 무기력하셨어요 혹시 저희랑 있으면서? 언니가 나 진짜 단순해. 이 커피를 진짜 마시잖아요?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고
무기력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? 제일 부럽다. 넌 진짜 무기력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? 무기력이란 단어를 내 인생에 느껴본 적이 없어. 그 나도 낯설긴 해, 질문을 하면서 너한테. 그럼 만약에 무기력해,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거야? 저 운동하죠. 움직여야죠. 근데 나는 너무 N이라서 진짜 무기력할 때 내가 이겨내보려고도 막 여러 개를 해봤거든요. 뭐 출도 쳐봤고 술도 마셔봤고 이래봤는데 안 이겨내죠. 그 공상에 빠져서. 너무 공상주의야. 그래서 나는 그 해결 방법이 아싸리 무기력의 끝판왕 바닥을 치는 거. 생각하는 시간. 진짜 생각하는 시간.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. 난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. 근데 또 반대로 만약에 우리 세 명 같이 있는데 너무 극 하게 막 너무 힘든 상황이야. 이게 아무도 이겨낼 수 없어. 근데 난 그 와중에 상상의 나라가 펼쳐져서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? 난 그런 또 그런 게 있어. 저 유명자가 우리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상이 나.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인 게 뭐냐면 정신병자 같지만 가끔 우리가 이 생각을 공유를 못하는 거지. 우리가 생각 못하고 효진이 하잖아. 그러니까 하잖아. 그래서 네가 하는 말에 막 동공이 막 지진되고 무슨 말이지? 그거 하시지 나들. 커피 운동을 많이 다 했지. 난 부러워. 난 오히려 반대로 부러워. 단순하면 좋을 텐데.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좋지. 그니까 난 그래서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루고루 잘 있는 거예요. 하나 둘셋 얍! 자 이렇게 Q&A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. 일단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. Q&A 사실 반 이상이 그냥 언니들 너무 사랑해요. 그냥 언니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뭐 언니들 뭘 하든 응원할게요. 이게 진짜 많았어요. 그래서 그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뭐 저희가 이제 또 댄서고 뭐 각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켜봐주세요. 와 언니 무기력한 데 무기력 극복 무기력 극복해 보겠습니다. 안녕. 선물 증정식 눈 감으세요. 짠. 뭐야? 생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루카쿠 귀엽다. 언박싱 고. 우와 아빠나 구성 좋다. 그럼요. 어때요? 우와 되게 가볍다. 그죠? 개나리는 되게 그럼요. 봄떡 냄새. 그럼. 너무 귀엽다. 우와 옷을 다 이쁘잖아. 야 나 패스로 가겠다. 지금 가. 야 뭐야 여고생이야 뭐야? 너네 또 정말. 오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자 손 모아.